자, 이 기쁨을 마음껏 즐기시고 짜릿한 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활동에도 멋진 에너지에 계속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훈 교수님. 이재훈 교수님 멋진 후배 아티스트 여러분 올해도 파이팅 하시고요. 자, 지난 겨울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는 어떤 곡들이 있는지 만나볼까요? 2월의 디지털 음원 TOP5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들어서 조금만 길게 해도 괜찮을까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멍청이를 만들어주신 김도훈 대표님, 우상 오빠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멍청이가 이제 제 20대 초반 어리석은 사랑 이야기를 담은 곡인데 좀 이 곡이 탄생하기 전까지 되게 많이 고통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이 곡에 잘 담겨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서 너무나도 벅찬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멍청이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마마무 멤버들 오늘 또 같이 와서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또 집에서 너무 편하게 쉬고 있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고맙고 우리 가족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멍청이들 부족한데 너무 많은 사람인데도 항상 과분한 사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저의 피와 살을 깎아서라도 항상 멋진 음악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제가 유일하게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밤낮하는 TV 바로 마마무거든요. 네, 마마무의 화사 씨, 2월에